안녕하세요, 엔젤입니다. 오늘은 반사경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사경은 레벨 4 토너먼트 기준 9, 7, 4, 1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10, 8, 5, 2의 유닛을 소환하죠. 제가 가지고 있는 반사경 레벨 6은 12, 10, 7, 4 그리고 레벨 8은 맥스 레벨 13, 11, 8, 5에서 벗어난 14, 12, 9, 6 레벨을 소환하게 됩니다. 어마무시하죠? 흔히 이런 반사경은 예능덱 반사경 플러스 복제에서만 쓰인다고 알고들 있지만 몇 달 전 고블린통 짤짜리 덱이 나오면서 반사경을 실전에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반사경을 사용하는 팁 바로 반사경 빨리 사용하기입니다. 실전에서 반사경 빨리 사용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4 엘릭서까지. 그 이유는 반사경이 플러스 1 엘릭서이기 때문이죠.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고블린통, 그 다음으로 광부, 파이어볼, 통나무, 감전순으로 데미지에 따라서 많은 반사경 공격을 하게 됩니다. 고블린통 반사경 빨리하기는 상대 스펠에 한번 막혀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상대의 패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우선 원하는 카드 하나를 누릅니다. 그 후 그 카드가 어디로 갈지, 어디로 쓸지 눌러주시고요. 그 후 쓰지 말고 기존 패에 반사경을 눌러만 주세요. 자, 이제 거기에 더블클릭 따닥 하면 그 카드가 한 번에 두 개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앞으로 모든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엔젤 유튜브가 되겠습니다. 굉장히 유익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구독 후에 알림 설정 나오거든요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반사경!